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이지은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EEG 및 EMG 신호를 사용하여 로어림 엑소스켈레톤 제어를 시도한 논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 제어가 가능한 재활기술 설계를 위해서 EEG 및 EMG 신호의 피처를 추출하여 실시간 로어림 엑소스켈레톤 제어를 진행한 논문으로 두 신호를 활용하였을 때의 정확도 및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논문의 저널 임팩트 팩터는 3.476이고,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분야와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 분야에서 큐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실시간 제어를 시도한 로어림 엑소스켈레톤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어림브란 다음 그림과 같이 인간의 골반뼈를 포함한 하지 전체를 의미합니다. 엑소스켈레톤은 신체의 운동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신체에 착용하는 로봇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엑소스켈레톤은 신체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용 혹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재활용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어림 엑소스켈레톤은 인간의 하지 운동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착용형 로봇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환자를 위한 재활용, 엑소스켈레톤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시간 기기 제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오토 이미저리 혹은 움직임을 수행한 패러다임에서 측정한 EEG만을 사용해서 엑소스켈레톤 제어를 수행한 경우, 그리고 움직임을 수행한 패러다임에서 측정한 EMG 신호만을 사용해서 엑소스켈레톤 제어를 수행한 경우로 크게 두 개의 온라인 시스템 셋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할 당시 사용한 EMG 및 EEG 채널은 총 15가지이고, EMG의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각 다리에 네 군데에 부착하였고, 뇌파의 경우에는 부정력 라인에 위치한 7가지 채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을 진행할 때 사용한 엑소스켈레톤은 Scientific and Production Company에서 제작한 MADIN이라는 모델이고, 재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합니다. 해당 모델은 사용자가 일어서는 것과 앉는 것, 그리고 걷는 것을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서 해당 기기의 작동 권한은 버튼 콘솔을 통해서 바로 중단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실시간 엑소스켈레톤 제어를 위한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리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오토 이미저리를 기반으로 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4초간의 MI 태스크 그리고 3초간의 레스트 구간을 5번 반복하는 트레이닝 세션을 진행한 후에 4초간의 MI 태스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엑소스켈레톤의 반응이 5번 반복되는 것을 하나의 세션으로 간주해서 해당 세션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을 기반으로 제어를 하는 경우에는 피험자는 태스크의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왼쪽 혹은 오른쪽 발을 내딛는 시도 정도의 움직임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진행은 오토 이미저리 패러다임과 동일하지만 다른 점은 MA 태스크를 하는 시간이 MI의 경우 4초지만 MA의 경우는 7초인 것과 그리고 테스트 세션을 모토 이미저리보다 14번 더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신체가 건강한 8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다고 하고,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는 다음과 같이 뇌파는 8에서 15Hz 구간, EMG는 10에서 300Hz 구간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고, 50Hz의 노치 필터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분류를 위해 사용한 뇌파 특징으로는 CSP 및 ERD를 사용하였다고 하고, 근전도의 특징으로는 루트민 스퀘어를 추출하였다고 합니다. 분류를 위해 사용한 모델은 LDA를 사용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이진 분류 및 3QS 분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류는 태스크가 진행되는 4초간 0.5초 간격으로 8번 수행되었다고 하고, 이는 다음 그림과 같이 피드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분류가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 초록색 선이 아래쪽으로 점점 길어지도록 피드백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MI를 기반으로 측정한 뇌파 신호를 사용한 실시간 이진 분류 성능은 평균 78.3%로 나타났고, MA를 기반으로 측정한 뇌파 신호를 사용했을 때 실시간 이진 분류는 평균 78.13%의 성능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조금 의아했던 점은 MI 실험에 대한 이진 분류를 진행할 때는 ERD를 사용한 CSP 피처 셀렉션을 하지 않았고, MA 실험에 대한 이진 분류를 진행할 때는 ERD를 사용한 CSP 피처 셀렉션을 수행하였는데 방법에 차이를 둔 이유에 대한 언급은 따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그래프는 MA를 기반으로 측정한 뇌파 신호의 실시간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 평균 성능은 51.13%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클래스 분류의 찬스 레벨인 33%보다는 높은 성능이 도출되었지만, 이진 분류 결과와 비교해서는 성능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MA 실험을 기반으로 EMG 신호를 사용한 3클래스 분류를 진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TFL, RF, BF, G는 EMG 신호를 부착한 영역의 약자를 의미합니다. 해당 그래프는 EMG 채널 중에 다음과 같이 한 부위의 채널만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와 모든 EMG 채널을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때 평균 성능은 83.4%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EMG 채널의 조합별로 3클래스 분류를 진행하였을 때의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평균 85.8%의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EMG 채널 전부를 사용하는 것보다 TFL, BF, RF 영역의 조합이 근소하게 조금 더 성능이 나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MG 및 EEG 신호를 조합한 성능 확인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모두 MA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이 되었고, EEG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EMG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EEG 및 EMG를 사용한 분류 결과가 하나라도 긍정일 때 엑소스켈레톤이 움직이는 OR, 그리고 둘다 긍정인 경우 움직이는 AND로 네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앞에서 이진 분류 및 3클래스 분류까지 진행한 것과 달리 오프라인 분석은 이진 분류만 수행하였습니다. 각네 가지 경우에 대한 밸런스 에큐시를 확인하면 EMG 신호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성능이 좋았고, 다음으로 EMG와 EEG 신호에 대해 AND 논리 연산자를 적용해 주었을 때 성능이 두 번째로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과 크리티시즘입니다. 해당 논문을 통해 이진 분류의 경우라면 EEG와 EMG 모두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엑소스켈레톤 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포함된 실험의 경우에는 EMG 신호의 성능이 월등히 좋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아쉬웠던 점은 MI를 기반으로 한 실험 데이터와 MA를 기반으로 한 실험 데이터에서 이진 분류를 수행했을 때왜 동일한 특징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점과 MI 기반 EEG로는 따로 3클래스 분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시간인 만큼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잡음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뇌파 신호만을 사용한 분류가 EMG와 비교하여 성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